레이저 피부 치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레이저 피부 치료를 시행받으시는 분들께 시술의 개념과 과정, 시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원만하고 효과적인 시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레이저란? CO2 레이저는 물에 잘 흡수되는 성질이 있어서 8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피부 조직에 잘 반응하는데 원하는 부위만 선택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점이나 검버섯, 사마귀, 한관종, 비립종 등의 제거에 사용됩니다. 시술 과정. 시술에 앞서 병변 부위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시술 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취 연고를 바르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거나 시술 직전에 마취 주사를 맞습니다. 의료진은 레이저로 병소를 태워서 제거하는데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병변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병변의 종류나 부위에 따라서는 시술 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4주에서 8주 후에 추가적인 반복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 후 유의사항. 시술이 끝나면 지혈을 시킨 다음 수면 드레싱을 붙여드리는데 적어도 일주일간은 그대로 붙여두시고 세안도 드레싱을 붙인 상태에서 하십시오. 수면 드레싱이 체액을 흡수하여 하얗게 변한 경우에는 이틀에 한 번씩 드레싱을 떼어내고 상처에 남아있는 체액은 소독거즈로 조심스럽게 닦아낸 다음 새 수면 드레싱을 알맞은 크기로 잘라 붙이시는데 드레싱이 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붙이십시오. 한편 상처 회복이 빠르지 않은 경우에는 시술 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초기 1, 2주간 수면 드레싱을 붙이고 그 이후에는 세안 직후에 처방받은 재생 연고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시술 후 수면 드레싱을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처방받은 재생 연고를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환부에 얇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시술 후에는 치료 부위가 붉은색으로 보일 수 있으며 시술 후 2개월 정도는 항상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변에 따라서는 4주에서 8주가 지난 다음 추가적인 반복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피부 치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